그 다음에 두 번째, 길을 어떻게 맑게 하느냐. 탁해져 있는 길을 어떻게 맑게 하느냐.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. 그 3일신고에서 이 몸은 방과 같습니다. 방에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환기시켜야 되잖아요. 창문을 열어가지고 맑은 공기를 깊숙이 방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기를, 공기를 바꿔야죠. 사람의 몸에 기가 탁하면 맑은 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사람 몸에 있는 창문이 뭐냐? 코입니다, 코. 코를 통해서 저 맑은 공기를 사람 몸 구석구석까지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 방법을 조식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. 조식은 뭐냐? 고를 조, 숨실식. 숨 쉬는 것을요, 고르게 하는 겁니다. 헐떡헐떡 숨을 쉬지 말고 들이킬 때는 공기의 양을 고르게 일정하게 들이키고요. 내쉴 때도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이렇게 내쉬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차츰차츰 시간이 감에 따라서 호흡이 길어지면서 몸 깊숙하게 공기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기가 맑아집니다. 이 조식법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수련해온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선수련, 그 도가 우리 산에 산신, 뭐 산신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.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이 호흡법입니다. 이것을 늘 하라고, 쉬지 않고 하라고 권하는데요. 조심할 게 있습니다.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, 호흡을 하고 있으면요,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길어지는데, 근데 고수는 길게 호흡하니까 나도 빨리 고수가 되려고 억지로 길게 호흡을 합니다.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이 병이 들어서요, 뇌에 산소 부족이 돼가지고 상기돼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.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인데요. 길게 하는 데는 일체 신경을 쓰지 말고 고르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고 나가고 숨을 양을 똑같이만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길어지는 거지. 길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호흡이 길어지면요, 몸이 맑아지죠. 기억력도 엄청나게 이 개발이 되고 초능력이 생기고 말이죠. 엄청난 능력자로 바뀝니다. 그 조식법이고요. 그 다음에, 아,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맑은 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맹자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맹자는 조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우주에 가득한 호연지기를 내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깊이 들이키는 걸 말하고요.